시청자 여러분,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산골에 택시기사 꾀깨비도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태백과 인근 도시인 강원도 삼척에 아주 깊은 산골을 이렇게 탐방을 하고 왔는데 장단지가 아주 먹적지근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곡에 쌓였던 눈이 녹고 또 산나물이 이렇게 또 나오고 이러면은 무지하게 이렇게 바빠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세상사가 혼란스럽고 TV 라디오 틀어보면은 뭐시기 코로나가 어쩌네 저쩌네 생난리.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들께서는 영업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제 겨울도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화이팅 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은 좋은 때가 온다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너무 어깨에 늘어뜨리시지 말고 저도 그렇고 힘을 냅시다. 태백의 높은 산에는 아직도 많은 눈이 이렇게 보이고,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지나온 차주마다 황혼이 짙어가면 고향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지 탐방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힘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즐거운 등산이라고 생각하면 등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인 것 같으면은 괴롭고 힘들겠지만은, 또 산을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산행이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고 나면은 또 거뜬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것은 첫째, 기분이 즐겁고 땀도 적당히 흘리고, 스트레스에서 산행 중에라도 벗어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어제 이렇게 걷고 저렇게 걷고 했던 게 한 4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었던 것 같은데, 도깨비가 유튜브 하면서 어느 지역을 탐방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11번 자가용을 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두 다리. 두 다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예, 터기하고, 별나고,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체력이 첫째로, 예, 좋아야 됩니다. 이 현명한 사람일수록 쉬는 때에, 예, 체력 단련을 하고, 나중에 힘든 때를 대비한다. 뭐, 이거는 우리 기본 상식인데,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요즘에 저 뭐 회사에 일이 많지 않고, 또 가게 문을 열어도 뭐 별로 재미가 없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그,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비가 오고 이 장난치느라고 저 댐 터트리기 뭐 이런 노래, 여러분 이런 놀이 안 해봤습니까? 물을 막아 놓으면 잠시 이 막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 후에 탁 터트리면 밑에 철수가 막은 댐도 터지고, 이런 식으로 순리대로 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코로나고 나발이고, 슬슬 이제 기선제압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잠시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한국의 그 국민들은 잘 이겨내고 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또 이 코로나에 대한 그 아주 소중한 자료가 차곡차곡 우리 의사 선생님들 데이터에 쌓이고 있다. 이렇게 또 좋은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을 뭐 한국 사람을 와라 마라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한국에 이제 도와달라고 할 때가 이제 멀지 않았어요. 싸가지 없는 놈들 같으네요. 한국 사람들을 말이지, 뭐 오지 마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별짓을 다 하는구나.